워스쿠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링입니다. 워스쿠 I'm 24/7 칠링.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아, 오늘은 데이팝 시대의 리액션 비디오를 또 찍어볼 건데, 이번에도 또 새로운 미션의 리액션 비디오를 찍어볼까 합니다. 쇼미더머니에도 이 미션이 있죠. 바로 1대1 배틀이에요. 1대1 배틀인데, 대결 상대가, 지금 뭐 이슈를 몰고 있는 래퍼 두 명입니다. 여기 싱화. 예, 이 15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뭐 미친 랩을 선보이고 있다는 그 친구와 BGA 락의 1대1 배틀입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의 손을 들어주시겠습니까? 이미 뭐 결과는 나와 있지만, 이분의 나이를 구독자분들이 알려주셔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한국에도 너무 어린 나이인데 성인 래퍼들의 실력에 맞먹는 스킬을 갖고 있어서 굉장히 주목을 받다가 결국은 이제 정식 래퍼로 데뷔했던 인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뭐 한국 힙합 좋아하시면 아시겠지만 디아크라는 래퍼가 그런 느낌이죠. 디아크가 생각나게 하는 좀 미친 실력을 갖고 있고, BJ락은 인터내셔널한 바이브를 갖고 왔습니다. 키키를 여기서 부르거든요. 키키 라이브를 또 보게 되는, 예,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1대1 배틀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이제 한국 쇼미더머니는 특정 비트를 들려주고 거기에 맞춰서 래퍼들이 가사를 쓴 다음에 합동 퍼포먼스를 하면서 누구의 퍼포먼스가 좋은지를 가리는 방식인데, 여기는 각자 곡을 가지고 이제 따로따로 1대1 배틀을 하는 방식인 것 같아요. 그 점이 좀 차이점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싱화부터 한번 퍼포먼스를 보고 얘기를 좀 해볼게요. Yeah,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사실 제가 데이팝 시대를 검색을 하면 이 영상이 가장 많이 노출이 되더라고. 야, 왜 이렇게 잘해? 시작부터 불을 뿜는데요? 내가 중국어를 모르지만 뭔가 딜리버리가 좋은 것 같아. 이 친구 발음하는 걸 들어보면 무슨 라이브를 숙련된 래퍼처럼 해. 인물이에요. 와, 와 진짜 너무 잘하는데? 나이 듣고 나니까 더 소름 돋아. 에이, 에이, 와. 아니 숨은 쉬고 하는 거야? 어떻게 이렇게 라이브 하는 데 있어서도 호흡에 전혀 문제 없이 할 수가 있지? 근데 이런 오디션 프로그램에서는 어린 나이에 저렇게 가공할 만한 실력을 가지면 스팟라이트이 저 래퍼한테 다갈 수밖에 없어요. 설령 여기서 떨어져도 이미 이 친구한테는 얻을 건 다 얻은 미션이에요, 이거는. 와, 진짜. 와, 쇼맨십 봐. 이거 뭐야 방금? 와, 이제 플로우도 이제 다채롭게 뱉는 거야. 야, 이거 완전히, 와 이거 완전히 장난 아닌데? 괴물 래퍼가 나타났네요, 진짜. 아, 드디어 이 곡의 라이브를 보다니. 저 키키 리액션 비디오 찍고 진짜 이거 저 개인적으로는 많이 들었어요. 키키가 난 진짜 너무 좋아가지고 오리지널리티가 있다니까 이거는. 와, 굉장히 수준 있는 드릴이에요. 오,
근데 재밌는 거는 여기 BJ락 뿐만 아니라 꽤 많은 래퍼들이 경연곡으로 드릴을 가져오더라고. 대만에서 드릴이 좀 유행이 본격적으로 이제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래퍼들 사이에서. 약간 그런 거지. 싱화 같은 경우는 멋은 없지만 패기와 그 나이대에 약간 좀 어울리는 좀 다채로운 플로우? 이런 것들로 좀 장점이 갖고 있다면 BJ락은 약간 연륜과 그런 것도 있어요. 랩 스킬로 대신할 수 없는 인터내셔널한 바이브? 아 이게 본토에서 가지고 오는 이런 거야. 딱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아마 저는 이걸 둘 중에 하나로 선택하라고 하면 취향차로 갈릴 것 같아요. 아하하, you know what the going on, man. 아, 이제 스킷도 난 너무 좋더라고. 확실히 이 래퍼는 퍼포먼스에서 보여지는 거는 멋이 있다는 거야. 멋이 있어. 멋이 있어. 아까 싱어 같은 경우는 패기가 있는데 BJ락은 멋을 부리면서 하고 있어요. 멋이 있어. 아 죽인다. 와 죽인다 진짜. 와 라이브 들으니까 더 좋은 것 같아. 현장 반응 좋죠. 역시 연륜은 무시할 수가 없어. 아 잘 봤습니다. 저는 이 결과를 모르죠. 막 뒤죽박죽 지금 데이팝 시대 클립을 보면서 리액션 비디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취향차로 갈릴 것 같아요. 두 래퍼 모두 각자만의 장점을 갖고 있는데 서로에게는 없는 장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취향차로 갈릴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라 그러면 싱어 잘하죠. 한국의 쇼미더머니에서 디아크 같은 래퍼를 보면서 사람들이 놀랄만한 랩 실력에 이미 경악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 래퍼는 약간 괴물 같은 캐릭터가 되어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이에 걸맞지 않는 스킬을 가졌으니까. BJ락은 제가 여기서 많은 참가자들을 본 건 아닌데 그래도 참가자들 중에 인터내셔널한 바이브를 가장 많이 갖고 있고 제가 지향하는, 제가 좋아하는 힙합 래퍼의 모습들을 갖고 있어요. 저는 한국 힙합을 들어도 뭐 도끼 같은 래퍼들을 좋아하죠. 왜냐하면 오리지널러티, 인터내셔널한 바이브를 가지고 한국에 이런 거다라고 보여주려고 하는 래퍼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건 진짜 취향이에요. 근데 저는 두 퍼포먼스 중에 인상적인 퍼포먼스를 고르라 그러면 BJ락의 키키를 고를 것 같아. 이런 흐름들이 계속돼야 사람들도 이제 듣는 게 익숙해지잖아요. 처음에 들으면 어려울 수 있지. 왜냐하면 본토의 것을 가지고 오니까. 근데 누군가는 그렇게 해야 되고 누군가는 그걸 또 대중화 시켜야 이 퀄리티라고 그러죠. 랩 게임의 퀄리티가 또 높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싱어 같이 어린 나이임에도 미친 실력을 가진 래퍼들도 또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또 그 나이대의 래퍼를 희망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또 실력이 상향평준화가 되는 거고 두 래퍼들 다 좋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는데 개인적인 선호도를 따져보면 BJ락이 좀 더 좋았다는 거죠. BJ락 제가 이 TV쇼를 리액션 비디오를 찍게 된 이유기도 하면서 제가 이 TV쇼에서 굉장히 잘 되길 희망하는 래퍼가 BJ락입니다.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칠인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